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페르난두 페소아의 불안의 서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자,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독특한 분위기의 오묘한 문학 작품이죠. 자, 봅시다. 인생에서 원했던 것은 너무나 적었건만 그마저도 주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아이고,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이라는 책 아십니까? 그거 기억이 나네요. 뭔가, 바라는 것이 적었는데, 그마저도 주어지지 않았다. 욕심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너무나도 적지만, 그마저도 주어지지 않았다. 체념의 기운이 좀 느껴지죠? 이 사람이 바라는 건한 줄기 햇살, 가까운 들판, 한 줌의 평온과 한 줌의 빵. 너무 아름답죠? 한 줄기 햇살, 가까운 들판, 한 줌의 평온과 한 줌의 빵. 정말 소박하죠? 여러분, 이로부터 한 200년 정도 전에, 200년? 300년 정도 전에,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살았어요.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합니다. 스피노자라는 사람은 스피노자. 스피노자는 철학자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철학자였던 사람인데 스피노자라는 사람 있죠, 스피노자.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 네덜란드에서 태어났고요. 네덜란드에 유대인 사회에 소속돼 있었거든요, 스피노자가. 하지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범신론이라고 하는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범신론.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 네덜란드 유대인 사회에서 스피노자를 이 범신론인 이단이다라고 해서 얘를 파문시켜버려요, 파문. 그래서 완전히 그냥 쫓겨나버립니다, 사회에서. 주류 사회에서 쫓겨나버려요. 그래서 친구 집에서 2층에서 새들어 살면서 다락방에서 그러면서 평생 렌즈를 갈면서 살았거든요. 렌즈. 예. 그 당시에 네덜란드는 망원경이나 현미경 같은 게 그런 게 한참 이제 발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렌즈를 갈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빵한 조각 갖고 뭐 우유 한 잔에 아주 소박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이 오면은 이렇게 토론하고 그러면서 살았다고 하거든요. 그런 광경을 생각하게 하죠.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기. 다른 이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다른 이들로부터 아무것도 요구받지 않기. 여러분, 참, 이게 굉장히 소박한 사실은 소망이들이죠.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깨닫고, 그것을 원망하지 않는 것, 괴로워하지 않는 것. 자신의 존재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거죠. 다른 이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스타일의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좀 소심하고 소박하고,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이거는 잘 합니다. 왜냐면 자기 자신은 그런 거리감이라든지 이런 걸잘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렵죠. 다른 이들로부터 아무것도 요구받지 않기. 다른 사람들은 특히 좀 거친 사람들이나 세련되지 않은 사람이나 세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것을 요구하죠. 귀찮죠, 이런 것들. 솔직히 뭐 싫다, 뭐 이런 것보다, 그죠? 그렇죠. 네, 그런 느낌. 네. 알것 같습니다. 네. 아이, 왜 이런데 공감을 하지? 이 책은요, 분열성 인격 장애가 저도 분열성 인격 장애에 가까운 사람인데 그런 분이 엄청나게 공감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거부당했다. 아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았다는 거죠. 동양 주는 것을 거절하는 이가 동정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지 외투 주머니
단추를 풀기 귀찮아서 그러듯이.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그런 자유, 간단한 소박한 소망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동정심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단지 귀찮아서, 그죠? 그런 것처럼 결국 내가 원한 것들은 내게 주어, 그냥 담담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내가 원한 것들은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 마치 숙명처럼. 그다음에 단락이 하나 띄어서 제시됩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정막한 내 방에서 홀로 서글픈 심정으로 글을 쓴다. 이 사람이 설정상 이 베르나르드 소아르스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의 골방에 틀어박혀서 작은 책상에서 위에서 거기서 글을 쓰는 걸로 나오죠. 그리고 정말 끝없어 보이는 나의 목소리가 혹시라도 수많은 목소리들의 본질, 수많은 삶들이 열망하는 자기 표현, 그리고 일상의 메인 운명, 부질없는 꿈과 가능성 없는 희망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나를 비롯한 수많은 영혼들의 인내심을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되게 긴 문장인데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사람의 목소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삶들이 열망하는 자신의 표현, 그리고 일상의 메인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다 평범한 사람들, 진짜 위대한 영웅의 삶은 아니지만 소시민들의 삶, 하지만 어떤 그런 진솔한 이 사람들의 목소리, 영웅은 아니지만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말,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근데 정말 저도 여기서 이런 글의 감화를 받아서 이거를 유튜브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 심정인 듯 합니다. 저 정말로 뭐 구독자가 제 채널에 그래도 많이 와주셨고 구독자 많이 와주시고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그냥 이런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다른 어떤 유명한 유튜버라 이런 걸 비하면은 진짜 소위 시체말로 학고방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이 페르난드 페소아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어하는 것도 똑같은 그런 어떤 욕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의식하는 순간 나의 심장은 힘차게 고동친다. 이때 삶의 의미를 그냥 이렇게 이런 데서 발견하는 거죠. 삶이 고향 될 때면 더욱더 강렬하게 살아 있음을 느낀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힘, 일종의 기도, 절규가 느껴진다. 자신의 어떤 삶이 고양될 때, 이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을 때 느끼는 그런 것들. 그러나 자각은 나를 제자리로 되돌리곤 한다. 자신의 어떤 이성이 또 깨어나는 순간, 감성이 이렇게 조금 고양된 어떤 들뜬 마음이 가라앉고 나면은 또 그렇죠. 자각하는 것들. 자기를 반성하게 되면 또 그러한 생각에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그러죠. 도라도레스 거리의 건물 4층 방에 있는 나를 졸린 상태에서 본다. 무언가를 반쯤 써 내려간 종이 위로 아름다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텅빈 삶과 달아 빠진 앞지 넘어 손을 뻗어 재떨이에 비벼 끓여던 싸구려 담배가 보인다. 갑자기 이것도 꿈과 이제 현실의 간극을 설명하는 거죠. 고향이 되었을 때, 자신의 마음이 고향이 되었을 때, 그 강렬한 감정으로부터 순식간에 이제 자각하게, 현실을 자각하게 되면서, 대조가, 엄청난 대조죠. 여기, 이 4층 방에 있는 내가 삶에 대해 묻고, 영혼이 느끼는 바를 말하고, 천재나 유명 작가라도 되는 듯이 글을 쓰고 있다니. 여기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일단 한탄하는 거죠. 자신이 마치 뭐라도 되는 양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게참 웃긴다 하면서 다시 자각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현실과 꿈의 간극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자, 그다음에 일곱 번째 텍스트입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영적 본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헛되고 가치 없는 몽상에 잠긴 나는 도라도레스 거리와 바스케스 사장. 여러분, 여기 보면 도라도레스 거리는 자주 나오죠? 실제로 있는 거리입니다. 포르투갈의 리스본이라고, 리스본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죠. 거기에 있는 거리 이름. 바스케스 사장은 이 지금 작중의 주인공이 다니는 회계 회사의 사장. 회계 관리 장인 로부터 사무실의 모든 직원과 사환, 배달부 소년과 고양이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워지는 순간을 상상했다. 다시 꿈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꿈속에서 나의 자유는 남쪽 바다가 나더러 발견하라고 베풀어준 신기한 섬과도 같았다. 아주 자유롭고, 꿈속에서, 그렇죠? 꿈속에서 아주 아름다운 남쪽에 그 작은 섬. 아무도 없는 거죠? 꿈속에서 자유는 진정한 안식이자 예술적 성취이며 존재의 지적인 완성이 될 텐데. 진정 자유로운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근데 이 사람은 매여있, 꽉 매여있죠. 회계 회사에. 그러나 정오쯤 휴식 시간에 카페에 들러 이런 상상을 했을 때 갑자기 울적한 기분이 나의 꿈을 훔쳐갔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잠시만요.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패스와가 지금 자주 갔던 카페들, 그렇죠? 그런 곳에 이렇게 지금 동상이 있죠. 브라질레이라라고 하는, 카페 앞에 지금 이 페소아의 동상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곳에서 이렇게 글을 썼던 그런 분위기, 뭐 이런 걸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울적한 기분이 나의 꿈을 훔쳐갔다. 만일 자유로워진다면 후회하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렇다. 실제로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기라도 한듯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자기가 자유를 획득하진 않았지만 그런 것처럼 나는 후회할 거라고. 나는 후회할 거라고. 이렇게 자기가 확신하듯이 말할 수 있다. 실제로 그 상황에 간건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자유를 찾았을 때, 하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도 후회하리라는 거지. 스케스 사장과 모레이라 관리장과 출납원 보르지스
모든 착실한 직원들 다 이거죠. 우체국의 편지를 가져가는 유쾌한 사환과 배달부 소년. 다 굉장히 그거죠. 평범한 일상의 존재들이죠. 현실적 존재들. 모든 것이 이미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눈물 없이는 이 모두와 이별할 수 없을 것이다. 자유보다, 자유도 소중하지만, 이 현실적 존재들한테도 이제 정이 갔나 보죠. 비록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그들은 나의 일부가 되었고, 그들과 헤어진다면 죽을 것 같은 심정이 되리라. 이렇게 보면 참 정도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더구나 내일 아침 그들에게서 떠난다면 이 도라도레스 거리라는 옷을 벗는다면. 이 사람에게 지금 도라도레스 거리는 자신의 옷과 같은 너무나 편안하고 그리고 어떤 자신을 보호해주는 존재겠죠.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이게 지금 보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또 어떤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까? 어떤 일이든 결국 지금 그 가로를 쳐놓고 결국 어떤 일이든 해야 될 것인데 내가 이곳에서 이 일이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을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지금. 누구에게나 바스케스 사장 같은 고용주가 있을 것이다. 어떤 이에게는 보이는 형태로 어떤 이에게는 보이지 않는 형태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실제로 너무 어떤 엄청난 그런 산업화된 어떤 분업적인 공장에 있으면 그런 경우에 보이지 않는 사장 이렇게 그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다른 의미에서 어떤 뭐냐면 그 삶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이 무의식 중에 끌려다닌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는 또 하나 다른 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상징할 수 있겠죠. 중의적입니다. 예, 그는 바스케스라는 이름의 건장하고 쾌활한 남자로 가끔은 심술궂게 굴지만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입속에 박지만 위대한 천재들 혹은 좌우파를 불문하고 훌륭한 인물들에게서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공정함이라는 미덕을 기본적으로 지닌 사람이다. 이거 굉장히 극찬하고 있네요. 실제로 이렇게 미덕을 갖춘 그런 근데 소시민적 미덕이죠. 예. 영웅의 미덕 뭐 이런 것보다는요.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떤 이들은 더 많은 부와 명예 불멸을 향한 갈망과 허영심 따위를 고용 주로 모시고 있다. 뭐 이거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겠죠? 나폴레옹 같은 사람, 불멸을 향한 갈망 이런 거. 나는 나의 고용주로 차라리 이런 불멸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바스케스라는 인물을 선호한다. 실제로 존재하는 투명한 사람. 까다롭게 굴 때조차 이 세상 모든 추상적인 고용주들보다 훨씬 다루기 쉬운 그를. 저 여러분 추상적인 고용주들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수많은 욕망들 이러한 고용주보다는 낫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정부 발주 사업을 많이 맡아 잘 나가는 회사를 경영하는 친구는 지난번에 내 벌이가 시원찮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말했다. 자기 친구 소아르스, 자네는 착취당하고 있어. 너무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정도밖에 못 받는 그런 최저임금도 못 받거나 그런 일을 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내가 해서 지금 이렇게 내가 착취당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착취당하지 않는 삶이 어디 있겠는가. 예, 참 이거 그렇죠. 착취당하지 않는 삶, 어디든지 착취는 일어난다. 헬스 사장에게 착취당하는 것이 허영과 명예, 물분과 질투 또는 불가능한 꿈에 착취당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아,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차라리 진짜 이렇게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착취당하는 게 오히려 낫다. 심지어 신에게 착취당하는 이도 있지 않은가. 그렇죠. 아주 근본적인 종교적 근본주의자를 갖는 사람들은 세상의 예언자들과 성자들처럼 자신이 믿는 추상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에 이제 착취당한다. 그래서 집을 찾아 돌아오는 사람들처럼 나는 내 집은 아니지만 도라도레스 거리의 널찍한 사무실로 돌아온다. 다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네요. 인생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성체라도 되는 양 내 자리에 정좌한다. 그러니까 정좌한다는 건 벌써 저기 그거죠. 아주 오히려 집이라고 하는 장소는 꿈이라고 하는 장소인데 뭐 글을 쓰지만 근데 그때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이 불멸을 향한 갈망을 문학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시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자기 자신을 착취하듯이 보이지 않는 고용주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피를 말리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면은 바스케스 사장이 있지만 바스케스 사장의 착취는 오히려 눈에 보이고 현실적이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그렇게 고갈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회계의 장부와 낡은 잉크병 받침대 조금 떨어진 옆자리에서 송장 이건 송장이 아니라 송장입니다. 송장 그 뭔가 보내는 어떤 그런 서류죠. 작성하는 동료 세르지우의 굽은 등을 보면 눈물이 어릴 정도로 따뜻한 친밀감을 느낀다. 이 사람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을 보면서 안심감을 느끼는 것도 있고요. 그들을 사랑하노라. 그들 말고는 사랑할 대상이 없어서이기도 하고 또 원래 인간 영혼의 사랑에는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네. 차라리 그냥 일상에 마주치는 사람들 영혼이 아니라 네. 그러니 무언신가를 사랑한다면 별들의 광대한 무심함에 기울이는 사랑이든 내 잉크병 받침대의 한 귀퉁이에 대한 사랑이든 별 차이는 없다. 이게 또 사랑에 대한 관점이 나오네요. 어떤 인간 영혼의 사랑에는 아무 가치가 없다. 그들을 사랑하지만 자신의 사랑에는 아무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 3단 논법에 따르면 그들을 사랑하노라. 이건 사실이죠. 그리고 그 아래 그들 말고는 사랑할 대상이 없어서이기도 하다. 이건 하나의 조건이고 그 다음에 또 원래 인간의 영혼의 사랑에는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대전제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나의 사랑에는 별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네.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비하일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겸손일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완벽한 허무주의일 수도 있죠. 예. 아주 뭐 오묘하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7번 텍스트까지 읽었고요. 갈수록 오묘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텍스트예요. 굉장히 어려운 텍스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의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깊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해석밖에 못하지만 여러분께서는 훨씬 더 심도 깊은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책을 구입하셔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시고 거기다 이렇게 좀 적어 놓으셨다가 아 이거 서가산이 이렇게 해석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러면 여러분이 저기 댓글 달아주시면 예, 같이 공유하면서 한번 예, 이야기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해석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해석이 이 텍스트를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제 동영상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이제 8번 텍스트부터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